어, 저렇게 해도 되나요? 어, 잠깐만, 배. 똥꼬, 똥꼬, 똥꼬. 그리고 이제 약간 신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얘들은 정말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을 주는구나. 그렇지, 연애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 연애 못할 것 같아요. 밖을 못 나가니까. 다시 연애하고 싶어! 어머머. 어? 어? 소리야? 코고는 소리 같은데요? 이 정도면 사람이에요. 저 아직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 여자분인 것 같은데? 예. 한숨 못 하셔. 옆에 누가 있구나. 어머. 잘 된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 이 친구도 조용히 자는데. 이 뒤에 있는 친구가. 어, 아니, 둘이서 같이 보는 거야, 지금. 하늘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배 내밀었어.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귀엽다. 아! 꿈 애들은 참 뒤집어서 잘 자요. 어, 저렇게 해도 되나요? 어, 잠깐만, 배. 앉아. 앉아. 깰까봐요? 보통 이제 부모님 주무실 때 이렇게 나가거든요. 살짝 인기척만 느껴져도 강아지도 금방 깨던데. 요즘에 뭐 제2의 전성기죠? 진짜 요즘 저 문어다리 문어다리 세상에 활동할 때랑 활동 안 할 때가 제일 다른 사람. 와. 아 고은아 씨가 오늘 나오시는구나. 하늘이 구름이 엄마 고은아입니다. 환영합니다. 니구나 고은아 고은아. 하늘이가 유튜브에서도 완전 스타잖아요. 하늘이 소개 좀 부탁해요. 어, 하늘이는 지금 6살, 구름이도 6살이고요. 하늘이는 일단 겁이 너무 많아요. 아. 겁이 많고 소심한 강아지고 제일 궁금했던 것들은 이제 코 고리가 심해서 코골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면 그냥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니까 좀 위험한 게 있는 게 덜컹대는 것도 있어요. 요게 있더라고. 약간 덜컹대는 게. 그리고 자세히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무호흡증도 있어요. 어? 중간에. 숨이 안 쉬어요? 네. 숨을? 제가 중간에 깨우거든요. 그래서 늘 놀래가지고. 위험하죠. 아유, 봄이네, 봄. 아. 오 마이 갓!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침에 배설물을 봐야 애가 상태가 어떤지를 아니까. 아니, 물티슈나 이런 거는 근데 휴지를 잡아서 볼 수 있는. 색깔만. 아니,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 이게 온도에 따라서 아침에 쌌는지 밤에 쌌는지 새벽에 쌌는지를 아니까 제가 만져봐요. 왜 반대만 하얗지? 매번 같은 똥을 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색깔로 건강. 지금 얘가 나한테 말을 못하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건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첫 번째가. 하늘이 구름이! 일라! 똥, 나 분비물이 없는데? 똥꼬, 똥꼬, 똥꼬.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대체? 아니, 이거 아니에요. 냄새 안 나요? 너무 귀여워. 똥냄새, 똥꼬 냄새. 안 나. 똥꼬, 똥꼬, 똥꼬. 구름아. 자, 이제 또 식사를 할 것 같은데. 와. 손 씻었죠? 지금 이거 어머 어떻게 편집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손 씻고, 손 씻고만 넣어줘요. 여보, 오나 씨. 영양제 먹자. 약간 하얀 똥이 좀 나와 좀 있더라고요. 그 끝에가 좀 약간 하얘서 검색해 보니까 제가
칼슘이라던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많이 주면 과다 복용을 하면은 그렇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덜 줬어요. 언니 일로 와봐. 진짜 나 오버하는 거 아니야. 크림이 이리 봐라. 응. 봐봐라. 응? 와, 깨끗하지? 생사! 감사합니다. 와, 깨끗하지? 근데 봐봐. 얘가 핫해서 그런가? 여기 봐봐. 보이지? 보이지? 건더기. 왜 또 귀에 뭐가 또 발견이 됐습니까? 그 귀 속을 한시 파보면 파보면 없던 귀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귀지가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 여기만. 손을 뽑으면 안 되지. 그걸 왜 손을 뽑고 있어, 멍청. 손으로 뽑은 게 아니고 앞에 먼지가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손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손 갖고 오라고, 손! 손으로 했다고 뭐라고 타박 주신 거예요? 타박 들었다고. 아, 야, 정성이다. 아, 진짜 아침마다 너무 바빠요. 그렇소. 근데 애정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그쵸. 지금 본인 아, 챙긴 거보다 아이들 챙기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돼 있어요. 똥물만 더 하자. 지석 제거, 지석 제거! 됐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오, 천재. 나한테 내가 애들한테 제일 안 좋은 질병인 것 같아. 진짜 들어오면서 같이 밥 못 먹겠어, 진짜. 맞아. 야, 애들이 누워있는데 너의 비듬과 세균을 다 먹는 거라고. 나 그 애들 앞에서 머리 안 긁어요, 일부러. 지금 많이 긁었는데. 바로 앞에서 긁었는데. 굉장히 벅벅 긁으셨는데. 놀고 있어잉? 놀고 있어. 어떻게 불쌍해. 목이 안 나와. 배가 좀 빵빵한데요? 살 너무 많이 쪘어. 어우, 세상에. 배가, 어우, 많이 먹었네. 호동호동하다. 많이 먹었다. 약간의 진짜 비만의 느낌이 있네요. 네. 일어나 있는 걸 싫어합니다. 다리 아프지 뭐.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막 닿았어요. 지금 뒷다리 모양도 지금 살쪄가지고 좀 그냥 앉은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봐봐봐. 배가 보이냐 이거? 배꼽도 아니, 아니, 배꼽도 조만간 튀기 나올 것 같아. 아니 아니야. 내가 그때 내가 테스트 했잖아. 이걸로 했었거든. 내가 살 찍어놨거든. 저게 이제 배꼽. 이거 뭐예요? 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 뭐야? 배꼽인 줄 알았는데 구름이는 배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혹시 나쁜 건가? 근데 저 자리는 원래 배꼽 자리인데. 근데 구름이는 없는데 하늘이만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배꼽이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튀어나온 건데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배꼽 탈장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일 때는 우리가 또 종양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종양 가능성도 있어요? 예. 보통 이런 종양이 있을 수 있다라면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오늘 하늘이의 경우는 보니까 배꼽 탈장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구나. 황금 깨살. 그릇이 왜 이렇게 작지? 언니는 조금만 기다려야 배고파더이. 앉아. 오. 앉아. 어머, 천재다. 차례대로. 각각의 개인 신호가 있네요. 동시에 줘야 돼. 서럽지 않게. 뭔지 알지? 아이고, 구름이 눈물 나갔네. 자, 고구마. 근데 바로 이제 고구마.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식으로, 그쵸? 그 왜냐면 사료는 제가 자유배식해놔가지고. 네. 무섭다 진짜. 먹고 싶어서. 왜 아니, 아니 김치까지 갖고 와서 먹지 그래? 김치 갖고 와! 나도 좀 생각해줘. 욕심보다 그래. 왜 없으면 먹어보니까 그렇지. 아니 언니 조금 먹었다고. 언니가 아니 언니가 서운하겠어요. 너무 강하지만. 나 하나 네가 해. 언니 그래도 애들 너무... 언니 올려서 해야지! 언니 올려서 해야지! 애기가 애기들 보잖아. 그거 봤잖아.
이미. 그렇게 먹은 거 이렇게 팍 시원한. 아, 바로 많이 내네. 아, 진짜 저 정도면은. 왜 이러는 거? 애도 농락하지 말라니까 먹는 거 같고. 나 아직 고구마 한 입도 목에 안 넘겼어. 제가 그 방송일 쉬고 그리고 이제 약간 심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솔직히 사람한테 진짜 많이 치였어요. 사람한테. 근데 딱 옆을 보니 얘네가 있는데 얘들은 정말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을 주는구나. 그치, 조건이 없지. 그래서 얘네 때문에 좀 마음의 치료를 좀 많이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네한테 꽂힌 거예요. 제가 집착이 시작된 거예요. 더 심하게. 그리고 얘네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어요. 연애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네 때문에 연애 못 할 것 같아요. 밖을 못 나가니까. 사실 연애하고 싶어. 뭐야? 왔다 락해요. 어머. 뭐야? 또 잠들었어. 내가 얘기했지? 깨 있다가 바로 저러지. 아, 저렇게 바로 그냥 한순간이구나. 순식간에. 근데 얘가 코를 왜 점점 크게 고지? 언니. 심지어 숙면, 엄청난 숙면 상태도 아닌데? 피곤해서 그런가? 엄청난 숙면 상태가 아닌데도 코골이가 이렇게 심하면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늘아, 뛰어놀아. 어? 일어나! 일어나. 활동성도 많이 떨어졌고. 일어나! 갑자기 코골아, 일어나! 그리고 애들하고 있으면 제가 원래 혼자 못 자거든요, 무서워서. 애들하고 있으면 계속 일어나. 일어나! 저 이거 보면 눈 뜨고 코골한데 이거 잔 거예요? 거의 반수면 상태죠. 그렇지. 이렇게 많이 조는 강아지들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성견은 하루에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예, 어린 견이나 나이가 먹은 견들, 노령견이라고 하죠. 16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면 치매나 인지장애 같은 그런 큰 병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자자, 이제 우리 하늘이 이제 편하게 마음껏 자. 그래, 시작됐지. 아, 근데 진짜 주무시기 힘드시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붙어요. 아이고. 우리 구름이도 그렇고 하늘이도 그렇고 코를 골아요. 씨나 코 골다가 무호흡증 올까 봐 저도 같이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무슨 일 생겼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 우리 엄마의 잠의 질도 나빠진 거예요. 건강 상태도. 자, 이제 건강 발바닥으로 이동을 해주셨고요. 어떡해? 봐봐,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아니, 봐. 몰라. 울잖아. 저기. 자, 은하 씨, 빨간불 나와도 지금부터 방법을 제대로 하면은 다시 파란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색인가요? 녹색. 제발 도와주세요. 녹색, 살만 자, 빼자. 과연. 뭐야? 결과는? 뭐야? 초록불! 아, 다행이다. 현재 하늘이의 건강한테는 다행히도 초록불인데 아까 걱정하셨던 이제 배꼽에 튀어나온 탈장은 들락날락거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장기가 나온 건 아니고 지방이 나온 상태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추후에 이제 지켜보면서 수술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아 씨가 걱정한 코골이가 심한 원인은 그 선천적으로 입천장이 늘어진 영국의 확장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확장의 주 원인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살이 찌지 않게 체중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틈만 나면 졸았던 거 이거는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요?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증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이제 숙면을 못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골이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습도를 45에서 55% 사이로 이제 맞춰주십니다. 그래야지 이제 목이 건조하지 않고 이제 호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맞춰주는 거고요. 가습기도 하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코 주변에 이제 물티슈로 조금 자주 닦아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게 되면 네. 콧구멍이 좁아지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을 조금 닦아주셔서 확장시켜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이제 코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털이 있는 곳과 털이 없는 곳 사이의 경계면에 콧구멍 옆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살짝 이제 3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제 협착돼 있는 것을 조금 풀어주는 좋은 혈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턱 아래에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 숨쉬기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보통 기도가 일자가 돼서 숨쉬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